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본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9월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에 계속 보고 있고 또 주일마다 그 중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말씀의 시작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함께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도 당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담력을 얻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는 10장 18절까지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본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와 대제사장, 성소와 성전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는데, 그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는 같은 그 의미가 담긴 두 단어가 있죠. 크다와 대, 큰 대제사장. 뭐 같은 의미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 high great priest 이렇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거를 참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대표격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제도가 시작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온 이후부터 대제사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고, 당시 신정 체제 안에서 대제사장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구약과 신약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제사 제도나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참 것이 오면 옛날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구약시대까지는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것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제도나 대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인 대제사장일 수 있었던 근거를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과 2절에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네. 세상의 성소와 참 장막인 하나님 나라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성소와 지상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서 섬겼거든요. 그러나 그림자와 참 장막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섬기시는 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좀 오늘은 그 구약의 제사제도라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9장 2절과 3절에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진에 보면 그 울타리로 크게 쳐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9장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그 덮개가 덮여져 있는데 그 안에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덮개를 좀 열어놨어요. 그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 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모든 걸 태우지요. 그리고 난 뒤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말이죠.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로로 세워져 있어서 그림 좀 이렇게 낮아졌는데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지금 물두멍 지나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거기 진설병을 거기 진설하게 되죠. 그리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그곳을 통해서 성소에서 들어가서 그 분향단을 확대해서 고맙습니다. 진작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까. 아주 눈치가 있어서 좀 고맙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있는데 그게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그 휘장 너머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있죠. 법궤가 놓여 있고 법궤 위에는 좌우에 부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윗덮개 천사 아래에 있는 것을 속죄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할 때 그 은혜의 보좌 혹은 시운소, 시운좌,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고 하는 뜻의 시운소, 시운좌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배당 이름이 그레이스 체플인 이유는 바로 영어식으로 이게 시운소, 시운좌 그것의 표현을, 뜻을 담고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첫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저 그냥 대제사장이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이 있어 그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는 인간이기에 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7장 27절과 그리고 9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가 실제로 죽었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꼭 이 불로만 분향하라 그랬는데 다른 불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불이면 다 똑같지. 이 거룩한 불이 따로 있나? 그래서 내가 편대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런 모든 복장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안수 받을 만한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수 받는 게 두려웠어요.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안수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인 겁니다. 네가 얼마나 기다려주면 또 얼만큼 네가 준비가 되면 자격이 있다고 네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냐. 네가 얼만큼 준비가 되고 또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든지 뭐를 더 해야 된다든지 뭘 얼만큼 더 하면 네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서 네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이쯤 되면 내가 목사 자격이 있지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을 수 있지 그럴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물론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자격이 있지요. 그걸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법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될까? 박사학위를 받으면 될까? 아니더라고요. 아,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대제사장이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거기에 들어가서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 밖에 있던 성도들이 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제사장이 죽지 않고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장막은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똑같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양심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법상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제도나 율법이나 다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제는 육체를 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에 따라서 하지만 양심의 문제까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제도의 한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냐면 개혁될 때까지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은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11절과 12절 그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개혁될 때까지 용납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이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완성하셨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용납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래도 구약에 하나님 용납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염소나 황소 그리고 암송아지의 피나 재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용납해 주신 은혜지요. 그것으로 충분히 그랬다고 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의 문제까지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없겠느냐. 이 두 가지 한계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죠. 첫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단번에 주님이 완성하셔서 하늘의 장막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 한계는 양심의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율법으로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도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양심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시작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16절에 지난주에 보셨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두려움으로 아니라 그저 담대함,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격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제가 그게 사제일 수도 있고요. 뭐 신접한 어떤 무당일 수도 있고 용한 뭐 모두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인간이 아무리 그가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면 그건 뭐 이미 그런 종교들이 그렇지만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 아닌 거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종교에다가 뭔가를 더 씌웁니다. 사제를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요. 신격화하고요. 신비화합니다. 뭐를 자꾸 포장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가짜일수록 진짜 같은 세상 아닙니까? 치장해놓고, 야, 진짜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보십시오.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진짜 같아 보이네? 그러면서 진짜인 줄 아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꾸 신격화하고 신비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규례를 자꾸 만들어요. 더 엄격하게. 이게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의, 거짓 종교들의 실상이지요. 근데 그거 다 지키고 그 존재가 아무리 신격화하고 신비화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은 아니지. 그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고. 사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 시기입니다. 우리가 박해하면 로마의 박해만 기억하는데 사실 로마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 해가지고요, 그 영토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을 하나의 제국 아래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문화, 종교 이런 걸 다 포용정책을 처음에 썼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와 유태인들이 결탁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인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그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긴 진짜 있는 것처럼 화려한 성막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사만 드리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 자체가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재물 바치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지금도 그런 이단 종교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구원파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편안하거든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 지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는, 예배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희생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어떤 제물을 드려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또다시 무엇을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뭐 고해 성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뭐 그런 제도도 와서 얘기하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하고 뭐 회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늘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회개하다가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내가 생각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거 회개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민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서 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괜찮다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와서 그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 나를 지금 뭘로 못 믿는 거야. 오히려 화가 나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가 아들아 너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자꾸 그걸 들먹거리느냐.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때 홀로코스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쿠리텐붐이라고 그의 아버지도 언니도 다 거기서 죽었는데 근데 그 여인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을 그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깊은 바다로 던지셔서 영원히 없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런 푯말을 써붙이셨다. 낚시 금지.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자꾸 낚시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리석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고 완전한 용서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물을 완성,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또다시 희생제물이 아니라 희생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꼭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다시 이런 죄를 짓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이제 목사가 있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영적 여정의 동행자이며 함께 가는 사람이지 제사장이나 사제나 중보자나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요 또 은혜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보좌 이 땅의 성소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우리를 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해졌어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몸 들여 예배하면서 감사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